여배우분들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최지우 씨 무대로. 그 처음에 영화를 구상하고 진행을 하면서는 좀 신나서만 해보자라는 것만 가지고 각자의 이름들이 있고 힘들어서 한편 제일 마음적으로 있다라는 건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좀 풀었을 것 같아요. 자, 대단히 고맙습니다. 이렇게 거침없이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 여섯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많은 보도진들 오셨는데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내일 그냥 네. 제 어린 년 선생님은 아까 일관되게 중간 X로 가시겠습니다. 왜? 말은? 네? 뭐라고요? 말은? 말은요? 말은요? 아, 예, 예. 맞네요. 이거 영화 또 하나 만들어야겠는데요, 이제. 네. 이윤 선배님 뭐라고 그러십니까? 저는 참견쟁이냐? 참견쟁이. 네. 아, 제일 웃기십니까? 아니, 그렇지 않아요. 원래 감독님 제 유머를 좋아해서 그렇지 이렇게 웃기는 사람은 아니고요. 여배우가 한 명만 있으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. 고해성사 하시는 건가요? 감독님,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누가 제일 힘들게 했습니까? 여섯 분 중에 말 나온 김에. 솔직히 쉽게 볼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. 네, 지우 힘에 계속 들어주시고요. 지금 선배님 말씀이 어쩌면 좀 나은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량을 그야말로 끈이 말해서 그러니까 알게 되는 분들도 있고 지우 언니가 안 왔어. 이런 애들 꼭 이럴 때 늦게 와야 지가 스타인 줄 알아요? 약간 그런 거 있어. 안녕하세요. 선생님 들으셨어요? 저 피부 짱이래요. 야, 그럼 걔들 막 일단 하는 소리야. 언니가 아까 무겁다고. 근데 겉은 한 거니 나는? 공통점 다 이혼하고 왔어. 궁금한 거 있는데. 궁금한 거 참 많으시네. 아우, 좋아? 이제. 그거 진짜 좋겠다. 아우, 완벽하다. 뭘 그만해, 이제 시작했는데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.